네,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 주춤했던 공연계에 최근 반가운 소식들이 자주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요즘 콘서트, 찬양, 집회들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연극 공연에서도 눈길을 끄는 소식이 있어서 오늘 아침마당에 반가운 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모신 분들은 바로 극단 어울림에서 나오셨는데요. 단장 손영애 권사님, 스피리추얼 리더로 소명교회를 섬기고 계신 이정호 목사님, 그리고 배우로 섬기고 계신 홍정민 집사님, 그리고 김소연 자매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공연 준비로 너무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네, 먼저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 네 분의 프로필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장 손영애 권사님,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1991년부터 이 미주복음방송과 함께하신 우리 GBC 가족이십니다. 네, 대선배님이시고요. 홍익대학교 연극반 창단 멤버셨고 실용극단 배우로도 활동하셨어요. 1967년 KBS 대학 라디오 극장 연극 경영대회 여자 대상을 받으셨고요. 정말 다재다능하신 분입니다. 네, 현재 극단 어울림에서 단장을 맡고 계시고 극단을 이끌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 또 스피리추얼 리더로 극단 어울림의 정신적 지주이시죠. 네, 소명교회를 섬기시는 이정우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배우를 맡고 계신 우리 홍정민 집사님, 극단 어울림 2018년도 퓨전 심청에서 황봉사로 2회 공연에 참여하셨고요. 은혜 한인교회 이터널 라이프 그리고 킹 다윗 공연에서 열연을 하신 아주 베테랑 연기자십니다. 네. 이번 품바에서도 품바 1을 맡고 계신다고 하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김소연 자매님, 네, 삼바지 품바 딸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우리 뮤지컬 배에 아주 유망주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팀의 막내시고 극단의 미래 기대주라고 들었는데요. 이 연기자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이제 단장 권사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한 분씩. 네, 목사님 먼저. 저부터. 네. 네, 저는 소명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정호 목사입니다. 작년에 은혜한인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또 소명교회 2대 목사로 청빙되어서 지금 섬기고 있고요. 네. 또 이번 품바 공연에 또 많은 도움을 못 주지만 기도로서 또 동역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영애 권사님. 네. 저는 2011년부터 이제 우리가 연극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연극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네. 그다음 2013년에 극단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네. 정식으로 우리가 이제 나왔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35회 공연, 10년 사이에 35회 공연을 와. 일어났습니다. 굉장하십니다. 한 극단에서 35회 공연이면 뭐 네. 거의 정말 엄청난 거죠. 엄청난 이거는. 공연을 네. 해왔죠. 그런데 그건 제 힘이 아니고 네. 사실은 우리 함께 하시는 배우님들의 수고가 맞습니다. 네. 네, 수고와 노력이 쌓여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우리 홍정민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은혜 한인교회에서 홍보국에 지금 봉사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번 품바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 품바를 참여하게 된 계기는 실은 작년에 어떤 계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좀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들을 하고 있는 중에 네. 단장님께서 품바 공연을 이야기하셔서 마음에 사모했던 거를 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소연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플러튼 컬리지에서 연극학과 디에르 아트를 작년에 전공하고 현재는 칼세 플러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네, 아직 학생이고요. 네. 작년부터 연극을 하고 싶어서 뮤지컬 도산으로 시작해서 작년에 저희 선배님들과 같이 네. 어울림에 들어와서 심청 같이 했었고요. 아, 네, 그렇군요. 작년부터 꿈을 키워오면서 지금 아직도 네, 앞으로 달려나가는 중입니다. 품바 네. 같이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네, 요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차세대 유망주까지 함께하고 네. 계시는 극단 어울림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네.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죠. 네. 네. 이번에 준비하고 계신 공연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품바입니다. 네, 품바. 네. 네, 한국 분이면 누구나 다 품바 하면은 다 알고는 계세요. 네.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품바라는 그렇죠. 그 단어는 굉장히 가깝게 느끼시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품바는 아, 우리가 지금 올리는 것은 전통 연극 품바입니다. 네. 네, 혹한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기도 쉬워요. 네, 저희 보통 품바 하면 각설이 타령 뭐 이런 네.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각설이 타령이 전부인 것 같이 생각하고요. 혹시 네. 또 많은 유튜브에 그 장터에서 올리는 이제 품바 타령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진짜 품바이신가 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우선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공연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공연 장소와 날짜를 먼저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공연 장소는 플로톤에 있는 머켄텔러 미 문화원 야외 극장이 있어요. 네. 굉장히 아름답고 또 여러분들이 스낵을 갖고 와서 즐기시면서 볼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무대인데 네. 한국 사람으로서 연극을 올린 건 작년 퓨전 심청 저희가 처음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몇 년을 추라이를 네.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워낙 그 자리가 미국의 그 기성 같은 많은 맞습니다. 네, 연예인들이 네. 쓰기 때문에 네. 참 들어가기 어려운 장소였는데 작년에 품바 이제 퓨전 심청을 하면서 네. 저희가 훌로 그 관객이 꽉 찼었어요. 네. 네. 그리고 뒤에 막 쓰시기도 하시고. 아, 근데 올해도 또 그거를 보시고 네, 미문화원에서 오케이 이번에도 꼭 올려주십시오 해서 날짜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네. 이미. 이번에 또 플루턴에서 북과 장구의 소리가 아주 흘러 넘치겠네요. 네. 네. 그 이제 장구 소리 우리 가라 우리 네, 무용이 네.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필해요. 우리가 지금 한류 스타잖아요. 다음보다들 한 분 한 분들이. 근데 그 한류 발음을 타고 그 한국적인 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셨고 또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한국적인 거 작년에도 우리가 장고 가야금과 함께하는 퓨전 심청이었거든요. 네. 네. 올해도 또 우리가 장고 또 창 뭐 이런 걸 다 같이 타령을 같이 갖고 들어가는 네. 연극이 돼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 그 관객들이 네. 참 기대가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한국적인 것이 제일 세계적인 것이 됐습니다. 네. 요즘 네. 네. 정말 올라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품바 공연 어떻게 기획이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예, 이제 우리가 날짜를 받고 어느 공연을 올릴까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네. 사실은. 네. 근데 품바를 정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옆에 사람도 못 만나는 그런 시간을 지냈고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지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가깝고 먼 분들이 그 정말 하늘나라로 가는 그 슬픈 네. 소식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이 교포 사회에 이번 기회에 네. 이 품바를 통해서 마음껏 웃고 마음껏 그 같이 공명하면서 네. 품바의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었을지도 몰라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고 싶고요. 네. 또 일단은 침체된 이 한국 교포 사회에 어떤 큰 활력소, 웃음의 활력소를 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품바를 정했습니다. 근데 네. 아마 그런 일이 붐이 일어날 걸 저는 믿어요. 네. 아멘. 아, 정말 이 분위기만 봐도 벌써 신명나게 한판 놀아볼 것 네. 같은 에너지가 확 옵니다. 네. 네. 이 지금 두 배우 또 여기 못 오셨지만 네. 우리 강나은 배우님이 이 장구와의 그 씨름이라 그럴까요? 네. 뭐 아주 혼신을 다해서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마 오시면 관객 여러분들 앉아 있을 수가 없을 맞아요. 거예요. 한 분도 네. 전부 일어나서 같이 흥타령도 하고 같이 장구 춤. 네. 네. 장구에 맞춰서 리듬도 타보시고 소리도 같이 한번 해보시고. 네네. 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지금 유튜브를 잠시 열어보시면은요. 우리 배우님들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멋지시고 개성 강하시고 정말 이분들의 연기가 그냥 지금 이렇게 비주얼만으로도 확 느껴지는 어떤 그런 지금 이 모습을 하고 계세요. 너무 멋지신 분들이 와 계십니다. 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아, 네. 네. 우리 품바 내용,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연극을 관람하셔야겠지만 네. 어떻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떤 관전 포인트를 두고 이 관람을 하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지 원 포인트 네. 알려주시죠. 아마 우리 품바 네. 역을 맡으신 홍정민 배우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지금 품바 하면 관객과 함께하는 공연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마음에 근심이 있다든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정말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면 그 공연에 오시면 정말 마음 터놓고 웃고 네. 또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자부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공연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네네. 벌써 그런 진행 상황들 알고 타주에서도 와달라고 그런 공연 요청들이 지금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 LA에서 저희가 또 거주하고 있고 또 몸된 괴도 이곳에 있기 때문에 더 귀한 마음으로 여기에서 잘 공연을 마치고 난 뒤에 차후 일정은 계획하려고 그렇게 다른 그 약속이라든지 그런 건 안 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여기에 집중하기로 했고요. 네. 대단한 혼신이십니다. 정말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생업도 있고 그러네요. 정말 삶이 있는데 정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커밋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어떤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네. 많이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많아요. 네. 어쨌든 저희 품바에서는 그 제일 전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네. 너무 많이 녹아져 있어요. 네. 기도하는 부분들, 품바가 기도하는 부분, 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부분들, 또 저희가 천국에 갈 때 모든 걸 다 지금 살아가는 그 삶에서 다 내려놓고 가야 네.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 공연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품바는 거울이다. 아, 또 오늘 또 명언이 나왔습니다. 품바는 거울이다. 예. 네. 왜 이런 저기 이번 기회에 네. 왜 우리가 이게 기독교의 정신과 이렇게 같이 연합할 수 있는지를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은 극본을 쓰신 분 김시라 장로님이세요. 아, 네. 네, 이 장로님께서 그 전라도 무안 일로에서 그 거린들의 촌을 찾아가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왜 그분들을 이제 찾아가게 됐냐면 그 텔레비 방송국에서 그분들의 삶을 보여줄 때 가장 한국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백제시대, 삼국시대부터 거린은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분들이 꼭 거린이라기보다는 높은 지위에서 지금과 홈리스 피플과 같이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거린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분의 삶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렇게 접목을 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나 다 얻어먹는 사람이다. 그 대사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대사를 접하면서 맞아.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갖고 있는 생명,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게 얻어가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거린만 얻어가지는 분이 아니고 네.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하나님께서는 흘러보내라. 아멘. 나를 통해서 흘러보내라. 네. 이게 품바의 주제입니다. 네. 지금 옆에서 네. 우리 스피리추얼 리더 목사님께서 너무 흥분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제가 목사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이제 이 팀의 스피리추얼 리더로 계세요. 네, 예. 보통 연극팀의 스피리추얼 리더라는 포지션으로 딱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우리 이 어떻게 보면 이 극단 어울림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아멘. 들었거든요. 네. 네. 우리 맞아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극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연극 연습 모습도 이렇게 매번 보고 계실 텐데 어떠신가요? 이 현장 분위기 이런 것 좀 전해주시죠. 현장 네. 분위기는 되게 뜨겁습니다. 되게 뜨거운 한마디로 정해주시면 네. 뜨겁다. 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스피리추얼 리더를 하면서 기도하게 된 게 제가 은혜 아닌 교회 그 뮤지컬 담당 목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킹 네. 데이빗 그걸 공연을 올리면서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은 되게 화려하고 다 열심히
나타나지만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갑자기 저 확 받았습니다. 뮤지컬을 또 연극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각자에게 포지션을 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린 자꾸 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연극을 이렇게 연습할 때 오면은 연출가가 연출의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훈련을 하면서 연습하면서 자기를 깎아내고 그것에 맞춰지기 위해서 얼마나 단련을 할까. 네. 아 그래서 아 제가 그 뮤지컬 그 담당하면서도 아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연출가의 의도대로 내가 연극을 끌어나가는 네. 이걸 해서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 제가 뭐 뮤지컬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인커리지 시켜주고 네. 이들이 힘내 살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번 그 품바 공연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내 역할이다 생각을 해서 아, 네. 저도 한 포지션을 맡아서 우리 목사님께서 작년에 어떤 그런 공연 사역을 함께 하셔서 그랬는지 공연의 습성과 특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여기서 뭐가 제일 필요하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아니, 네. 기대의 후원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서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 네. 아까 이제 연출가님 말씀을 하셔서 네네. 저희 그 강은식 네네. 연출가님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시죠. 강은식 연출가님은 품바에 한해서는 아주 고수이십니다. 아. 아주 전문가라고 얘기해도 돼요. 네. 네, 그분의 그 한 동작 한 동작 한 말 한 말씀 우리를 가리키는 그 자세가 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막 아주 세세한 숨소리까지도 가르칠 수 있을까? 아. 이 품바에 대해서는 정말 온 힘과 온 정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쏟아서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세요. 품바를 몇 회? 40회가 넘게 40회. 품바 연출은 많이, 다른 것도 많이 하셨어요. 네네. 다른 연출도 많이 하셨지만 오로지 품바만은 한 40몇 회를 연출하셨기 때문에 와. 더 이상 이 품바를 이렇게 아름답게 진짜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연출자는 없으세요. 그렇군요. 그 대신 좀 무섭죠. 힘들어요. 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아, 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맞습니다. 그냥 뭐든지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그렇죠. 더 완벽하게 해주려고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네, 사랑이 없다면 열정을 다하시는 거죠.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힘들어도 순종하면서 네. 가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께 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든든하게 기도로 서포트해 주시고 또 우리 팀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위해서 옆에서 또 함께 해 주시면서 든든한 이제 정신적 지주로 이렇게 함께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극단 어울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일 큰 축복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서포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현실적인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말 연극계가 다른 드라마나 영화처럼 뭐 제작비가 이렇게 후한 것도 아니고 지원이 그렇게 쉽지 않은 분야가 바로 이 연극계가 아닌가 싶어요. 네. 아마도 연습실 장소, 공연 장소 섭외도 쉽지 않았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께서 소명교회를 연습장으로 또 이렇게 네. 헌신해 주셨다고 네, 오픈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연습장까지 오픈해 주시면서 이렇게 섬기게 되셨는지 또 왜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은혜안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네. 이제 라미라다에 있는 이제 소명교회로 제가 청빙 이대 목사로 가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팬데믹 가운데 또 전임 목사님이 또 몸이 안 좋으셔서 또 교회가 좀 힘들어서 이제 기도하면서 교회를 일고 나가는데 우리 홍정민 집사님이 이제 이번에 품바 공연을 하게 됐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좀 이렇게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면 좀 물질도 도와주고 싶고 또 기도도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교회 빌려주면 되지. 우리 교회 그냥 사용하면 되고 또 제가 그 교회에서 또 새벽마다 기도를 하니까 네. 기도하고 또 우리 배우를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기도하고 품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장소 또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으니까 또 거저
다 사용해서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쓴다면은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품바 공연을 연습하는 그 연습 장소로 드리게 돼서 기쁘고 또 연습하시는 분들은 또 같이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연습하니까 더 자유롭고 그래서 이번에 공연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돼서 나가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잠깐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교회 한번 주소를 좀 알려드릴까요? 네네 그래요. 네, 저희 소명교회는 라미라다, 그러니까 라미라다하고 임페리얼 고 접촉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주소가 12206 라미라다 블루바드에 있는데 저희가 이 공연을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품바 공연이 성공을 기원하시는 분들은 아침 5시 반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방송 청취하시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함께 기도로 또 열심히 뒤에서 또 후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플로턴 지역과 지금 라미라다 지역 두 곳에서 저희가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플로턴 지역은 플로톤이라면 롤레나이 지역이에요. 네네. 롤레나이 지역에 고승희 목사님이 섬기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또 목사님께서 우리 이정호 목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오픈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귀하십니다. 우리 배우님들도 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우리 배우님들께 질문이 있어요. 네. 정말 생업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연극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리고 또 연극을 하는 동안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이번까지만 하고 안 할래 이런 마음도 많이 드시는데 왜 이 일을 또 다시 하게 되시는지 어떤 매력에 빠져서 이 연극판에 다시 또 돌아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작년 심청극에서 심청을 맡았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내 자신이 연극을 하고 싶어서 그냥 했어요. 네.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따로 오셔서 내가 이런 미국 땅에서 한국말을 쓰면서 이런 연극을 몇십 년 만에 처음이다. 네. 내가 너의 팬이 되고 싶고 너의 연극의 팬이 되고 싶으니까 앞으로 앞으로 너가 하는 연극 한마디로 저울 뿐만이 아니죠. 저희 연극단원들의 연극에 소프트를 하고 싶으시다고 앞으로 계속 초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를 듣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그냥 매일매일 일상을 지나가는 사람들 마음 안에 무언가의 따뜻함을 지피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내가 잘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아멘. 그 마음으로 현재도 하고 있고 네네. 네 아까 홍 저희 선배님 기도라는 말이 나오셨는데요. 기도를 하니까 계속 앞으로 나가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연습 끝맺음도 기도를 하잖아요. 아멘. 네,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귀한 믿음의 또 우리 후배님들 정말 또 옆에서 흐뭇하게 지켜보시는 선배님의 표정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홍정민 집사님. 저는 함께하는 어쨌든 저는 전공자는 아닌데요. 네. 여기 소연자매처럼 전공하신 분들을 후배들이 많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여기 이민사회에서 한국의 정서라든지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2세를 아이들한테도 한국의 정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이 자주 올라갈 수 있도록 네.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배우들 그리고 우리 또 단장님 또 우리 목사님 정말 이 연극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팍팍 느껴집니다. 네, 그 마음과 열정이 그대로 무대에 묻어나서 이 관객들한테 뜨겁게 전달될 거라는 확신이 서네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 배우는 타령을 하다 보면 또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렵진 않으셨나요? 조금 어렵죠. 어렵죠. 소리 네. 소리라는 게 여러 소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밝은 소리도 있고 어두운 소리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은 제일 축복의 소리는 밝은 소리, 웃을 수 있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귀한 소리라고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 다 함께 그 관객으로 동원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기쁘게 웃을 수 있는 공연이 되겠네요. 네, 네. 완전 빵끈 오시면 웃을 거예요. 네, 네. 아마 같이 품바 타령도 같이 하시면서 웃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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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주 정말 웃음의 장, 위로의 네. 장이 저희가 분명히 될 걸 믿고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감동이 넘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네. 팍팍 됩니다. 근데 좀 많이 좀 와주셔야 돼요. 네. 정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세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함께 즐기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연에 대한 문의. 네. 제 전화번호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려주시죠. 909-610-0889 909-610-0889 손영이 앞으로 문의를 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손영희 권사님 전화번호 909-610-0889 공연에 대한 문의 안내 해 주실 텐데요. 전화 주시면 아주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품바 공연 날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9월 28일 목요일에는 가까이 플루톤 머켄텔러 문화센터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야외 공연장이죠. 네. 여기는. 네, 저녁 7시 30분에 플루톤 머켄텔러 공연장에서 9월 28일 목요일에 공연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같은 주에 9월 30일 토요일에는 LA 동양 선교교회에서 저녁 6시에 있습니다. 네. 네. 뭐 오렌지 카운티 지역, 동부 밸리 지역 모든 분들이 함께 오셔서 관람하실 수 있는 극단 어울림 제35회 공연 품바. 정말 탄탄한 배우분들과 품바만이 40회 이상 무대에 올리신 베테랑 연출가 강훈식 감독님께서 준비한 작품이니까 믿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온 가족이 오셔서 함께 보시고 웃고 즐기는 가운데 감동까지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에 발걸음해 주신 극단 어울림 공연 품바의 이정호 목사님, 손영애 권사님, 홍정민 집사님 그리고 김소연 자매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